아등 자승 위 비춰라 이랬어요. 우리들이 여기 있어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비춰다. 옳지 아니한 이치다. 그 말입니다. 옳지 않는 이치다. 실체가 없는 가운데 인연관계로 모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연관계로. 실체가 있다면 뭐예요? 부자는 늘 부자여야 되고, 가난한 이는 늘 가난해야 되고, 잘생긴 사람은 늘 잘생겨야 되고, 못생긴 사람은 늘 못생겨야 되는 그런, 그것이 자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실체예요.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비처다, 이 말이야. 옳지 아니한,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시처, 비처를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욕실, 요지, 진실이. 이러한 진실한 이치를 다 알고자 해서. 이러한 이치. 이러한 진실한 이치를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에 발심했다. 아, 이거는 우리가 발심할 만한 이치입니다. 인과법. 그리고 인과법이 제일 잘 통해요, 사실은. 또 인과 이치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걸핏하면 인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전부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거 다 인과 이치야. 인과 이치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과가 통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연기라고도 하고 인연과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한 뜻이에요. 그리고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 팠는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고 또 저쪽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공자님 말씀은 자활. 뭐라고 하죠? 위선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예, 그 선으로서 그 갚고 그 사람에게 위불선자는 선하지 아니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불선한 일로서 악으로서 그 사람에게 과보가 돌아온다. 참 공자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이치를 아는 성인들의 말씀은 한결같은 거예요.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이 이런 이치 때문에 발심할 만하잖아요. 이건 정말 발심할 만한 거예요. 또 과거 미래 현재 세의 소유 일체 제 선악업을 있는 바 일체 모든 선한 그러나 악한 업들을 실욕 요지 무불진하야 다 알고자 해서 무불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 발심했다. 그렇습니다. 그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내 딴에는 참으로 하노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내가 바란 바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그 옆에 사람들 보면은 또 전혀 그럴 경우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또 그렇게 잘 풀리고 뭐 그런 경우 참 눈앞의 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도저히 그 계산이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뭐라고?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그런 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그런 그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갑갑하죠.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싶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이 그러한 이치를 아니 꿰뚫어 알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발심을 처음 발심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선 해탈 급삼매 모든 선정 그리고 해탈 그리고 삼매 잡념은 이제 삿된 선정입니다. 잡념된 것 섞이고 물든 선정 그리고 청정한 이런 한량 없는 종류들 우리 불법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욕 요지 입 주출 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머물고 삼매에서 나오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 발심했다. 그 다음에
수제 중생 근이둔하야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한 사람, 둔한 사람, 그것을 따라서 여시 종종 정진력을 이와 같은 가지가지 정진의 힘을. 그 둔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왜 안 되는가? 과거 생에 너무 그 공부하고 등지고 살아서 안 된 줄 알아야 돼. 자기 가슴 쳐야지. 뭐 누구 보고 이야기해야 돼. 하, 내가 전생에 너무 공부 안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또 까먹고, 외워놓으면 또 까먹고, 들으면 또 까먹고, 들으면 또 까먹고 그러지. 과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해. 슥슥슥슥 다 해버려,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보면 좀 가벼워가지고, 대충 그냥 짐작해버리고 말아. 짐작해버려. 그거는 둔한 사람보다 못해, 오히려. 둔한 사람보다 못해. 둔한 사람은 그거 이해하려고 몇 번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새겨, 깊이 새겨. 그러면 그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도 이제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이상하게 그냥 대충 그냥 불교를 이해해버리고, 그만 지 멋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지 살고 싶은 대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 저 머리 가지고, 저 머리 가지고 계속 이 좋은 대선 경전을 깊이 공부해서, 자기도 감동하고 다른 사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성으로 알고 크게 깊이 감동을 못해. 여기는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 이러한 것을 따라서 이와 같은 가지가지 정진의 힘을 시력 요지 요달 분별자야 요달하고 다 분별해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그거 환히 알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도 뭐 내가 저 이렇게 보면 아, 저 보살님은 과거에 참 공부할 때 되게 땡땡이 쳤구나. 저 보살님은 열심히 들었구나. 아니면 저 보살님은 또 공부하는데 상당히 옆에 사람 공부 잘하도록 도와줬구나. 도와줬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환하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거 참 아주 중요한 그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배려해 주는 것도, 그것도 큰 보시죠. 내가 강원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가야산회라고 오직 하나뿐인 모임에 거기에 나오는 스님이 내인데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스님 나보다 이제 강원에 조금 늦게 들어서 1년 늦게 들어왔는가 그래. 그래서 바로 1년 후배인데 그때는 이제 잉크하고 철필이라고 있었어요. 철필에 잉크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썼는데 아, 이 스님이 강원에 들어왔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잉크병, 그때는 잉크병을 많이 사오면 빈병도 많이 남고, 그래. 빈병도 내가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빈병에다 잉크 한 반쯤 이렇게 따라주고, 철필도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잉크 철필 뿐이니까 여러 벌이 있다고요. 그래 이제 새로운 철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 거라고 건네줬는데, 그걸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야기하고. 55년인가 6년인가 7년인가 지난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아닌가. 그 잉크 반병하고 철필 하나야. 그렇습니다. 그 남이 공부하도록 도와준 그 공부한 것을 도와준 덕택에 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은 그 스님은 공부 안 해, 요즘. 안 하더라고, 공부를. 그것도 신기하지. 그것도 무슨 이치인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전부 알고 싶어가지고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실 요달 분별지. 다 그것을 요달해서 분별해 알고자 해서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발심입니다. 일체중생 종종회와 일체중생들의 가지가지 이해, 사람들이 이해가 다 다릅니다. 환경 공부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전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심소호락각 차별, 마음에 좋아하는 바, 즐겨하는 바, 지금 뭐 환경 공부하니까 전부 환경만 좋아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돌아가면 금방 자기 좋아하는 대로 돌아가 버려. 심소호락각 차별. 내가 낱낱이 이제 들먹거려서 이야기 안 하지만 뻔히 다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바대로 다 따라가는 게 각각 차별인 여시무량 욕실죄야.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그런 거 알면은 참 중생 근기 아니까 그 사람 가르치고 깨우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빠르지. 그 사람 근기 따라서.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어떤 소질과 과거 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만 국가에서 시키는 교육 고개 충실하도록 하는 거야.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교육입니다. 그거. 그 개인 개인은 교육이 달라야 돼요. 요즘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양에서는 일찍이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에 필요한 교육 시킨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까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일률적인 그런 그 사람을 만들어놔야 관리하기 좋지. 그 군에서도 제시 훈련 제대로 이제 가르쳐 놓으면 관리하기 좋거든.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그런 그 집단이라서 뭐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개인 교육은 개인의 그 어떤 그 소질과 특성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장점 이런 것을 사실 다 알아가지고 일체 중생의 종종해 가지가지 이해 심소호락 마음에 좋아하고 즐겨하는 바 각각 차별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량 없는 것을 다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그저 네 한글 터득했으니까 너는 요리 잘하겠다. 내가 보니까 네 전생에도 요리사였는데 그 쓸데없이 국영수 그거 한다고 하지 마라. 한글 알면 됐다. 그리고 바로 요리사로 요리사 공부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중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벌써 요리사 자격증을 몇 개를 따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아주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그 국가에서 만든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집어돌리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익혀놨던 그거 지금 어릴 때가 그게 잘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시키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그 나이가 들고 딴 공부 하기도 싫은 공부 하다 보니까 그게 둔해져가지고 영 그게 이제 과거에 그 익힌 그것도 자꾸 무뎌지고 그래가지고 그 틀에다 딱 집어넣어요. 또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취직하기 좋은 과목이 뭐냐. 취직하기 좋은 게 월급 많이 받는 데거든. 월급 많이 받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요리를 과거 생에 요리를 했는데 요리사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도록 하는 길하고는 이건 딴 길로 가버리는 거야. 완전히 틀에다 잡아넣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뜨고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틀에 박힌 그런 그 교육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틀에 박힌 교육 싫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길로 지금 환경에 미쳐 있잖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 발심했다 그 말입니다. 중생 제게 각 차별이면 중생의 모든 경계가 각각 차별하며 또 일체세간 무유량이라 일체세간도 또 끝도 없어. 세상에 끝도 없다. 실욕요지 기체성하야 그 체성을 중생들의 어떤 그
채성, 세간의 채성, 그건 이제 성질이었죠. 중생의 성질, 세상의 성질, 이런 것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 발심했느니라. 일체 유의 제 행도의 일체 유의 세상 일입니다. 세상의 그 함이 있는 모든 일들, 일일 개유 소지처를 낱낱이 다 있는 그 이른바 곳을 시력 요지 지 기실성 그 실다운 성품을 다 알고자 해서 온 이제 일체 세상 일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을 제도하려면 보살들은 그런 것도 환히 알아야 되니까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 다음에 일체 세계 재중생이 일체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수업 표류 무잠식을 업을 따라서 표류하는데 잠깐도 쉬지 않아. 아, 참 그렇죠. 참 뭐 그동안 이 불법에 와서 이 대승 경전 최고의 경전 화엄경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업을 따라서 표류했어. 업을 따라서 떠돌아다녔어. 대승 경전 이 화엄경의 바다에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또 딴 데 기웃거린다. 그 왜 그러냐? 아직도 업이 남아 있어서 그래. 아, 여기다 그냥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안 하면 안 했지. 딴 건 안 한다. 하, 그건 뭐 시간 나면은 화엄경 한 구절이나 읊조리고 있지. 뭐 어디 딴 데 기웃거리지 않는다. 이쯤 돼버려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그거 진짜 그 스님 말을 믿어야 오르냐. 저쪽에 있는 스님 말을 믿어야 오르냐. 이래가지고 계속 표류하는 거야. 수업 표류야.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고 자기 소신이 없어서 그런데 빨리 이제 그걸 좀 깨닫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잠깐도 쉬지 아니해 무잠식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 흘러다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욕덕 천안 개명연 해야 천안을 얻어가지고 다 밝게 알고 싶어. 내가 여기서 천안을 얻어서 그런 이치를 다 안다면 저기 있는 저 보살님은 어저께 어디 갔었죠? 왜 그 저 환경 그 예습이나 하지 딴 데 가서 왜 그래 기웃거래 이렇게 딱 지적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지적당하기 전에 미리 조심하죠.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 말씀했다. 참 이 화엄경은 공부한 공부할수록 아주 깊이가 있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것이 전부 우리 일상생활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제가 이제 깊이 이해를 못해서 그걸 제대로 연관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계속 과거 세중 증소유 과거 세상 가운데 일찍이 있었던 여시체성 여시상 이건 이제 법화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화엄경에도 다 나오고 대승경전 나오는데 모든 일은 이와 같은 체가 있고 이와 같은 성품이 있고 이와 같은 상이 있고 이와 같은 힘이 있고 이와 같은 작 지음이 있고 이와 같은 원인이 있고 이와 같은 연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가 있고 이와 같은 과보가 있고 그리고 본말 구경이 있다. 그래 십여시라 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여시체 여시상 여시역 여시체 여시성 여시상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그리고 본말 구경 핸드폰에 들어가서 12시 찾으면 다 나와요. 핸드폰에 멀리 갈 거 없어. 그러한 것들 시력 요지 기 숙주하여 다 과거에 숙주는 과거에 살던 것 살던 곳 그것을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니라. 그 다음에 일체 중생 제 결혹과 일체 중생들의 모든 결, 번뇌를 결이라고 하거든요.
매듭이야, 매듭. 매여 있다, 이 말이야. 그 매여 있는 게 번뇌, 미혹. 그것도 번뇌 때문에 미혹하는 것도 번뇌고. 그대 상속. 그게 이제 온갖 번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기. 예. 문득 일어나. 문득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면서도 그 괴롭 때문에, 번뇌 때문에, 혹시 어디서 전화 안 왔나 하고 몰래 본다 또. 몰래 본다. 그 공부하다 그 전화 온 거 보면 어쩌려고 그래. 뭐 하려고. 말하니까 생각나서 또 보려고 해. 잊어버리고. 급습기. 그 다음에 습기가 뭐예요? 익힌 기운이야, 습기. 우리는 그런 그 습기가, 번뇌의 그런 습기, 번뇌가 현기하는 것은, 눈앞에 드러나게 그 작동하는 것을 현기라 그래. 그리고 그 번뇌가 계속돼. 그게 상속이라 그러고, 모든 중생들의 모든 괴롭과 그리고 그것이 상속하는 것, 그리고 현기하는 것, 그런 습기들. 요것을 욕실, 요지, 구경진하여 다 알아가지고 끝까지 다 알고자 해서 그걸 철저히 중생들의 번뇌의 그 어떤 실상을 철저히 다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도하기가 좋죠.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초발심했다. 그게 이제 십종력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살의 열 가지 힘 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지혜 밑에 진재의 지혜 신통의 지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보살이 발심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 수제 중생 소알립하야 모든 중생들의 알립한 바를 따라서 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살아간 모습을 알립 또는 안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데 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뭐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러한 것을 따라서 종종 담는 어느 도를 거기에 온갖 이야기가 있고 온갖 담론이 있고 그러한 것을 여기 세제 실 욕지하여 그 세상 이치 세제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 세상 이치와 같이 다 알고자 해서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현재 그 모습 하나도 바꾸지 아니한 그 모습 그대로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했다. 보살이 발심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가지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진재의 지혜라 그랬어요. 일체 제법 이연설하여 일체 모든 이치, 모든 법, 법이 은설을 떠나서, 은설을 떠나서 성공, 정멸, 무소작이니 성품이 공하여서 정멸하여 지은 바가 없으니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질 우리가 눈에 드러난 것은 현상이고 눈에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밑바탕의 성질은 그걸 본질 그래요. 본성 또는 본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하면서도 있는 것, 진공묘유야. 참으로 공한 자리에 미묘하게 있어서 그것이 사실 다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공부 끝나면 신기하게도 잘 알고 일어나고 차 마시고 집에 돌아가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몸뚱이 보이는 것 이것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용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게 사실은 주인공이야. 그게 주인공이야. 주인공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운전수 운전하는 대로 차는 가.
운전수 운전하는 대로 차는 간다고. 그게 성공 정멸한 자리입니다. 성품이 공하고 정멸한 자리. 무소작이야. 지어도 짓는 바가 없어, 그거는. 지어도 짓는 바가 없어. 그것이 진제죠, 진제. 진제와 속제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욕실 명달 차 진이, 이 진실한 뜻을, 밝게 통달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게 통달하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속제도 알고, 세속적인 그런 일도 알고, 진리의 세계도 알고, 뭐 하나만 알면은 치우쳐서 안 되죠. 그 다음에 신통의 지혜라 그랬어요. 시력 진동 시방국하고 시방세계를 진동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부일체제 대하여 일체 모든 큰 바다를 뒤엎어, 뒤엎는, 그게 무슨 지진이 나서 시방세계를 진동하거나 모든 큰 바다를 뒤엎고 한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그 감동과 충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력 개불 대신 통일세,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을 구족하게 다 알고자 할세. 그런 뜻입니다. 시방세계를 진동시켰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시방세계를 진동시켰어. 일체 큰 바다를 뒤엎었어, 사실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사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진동 시방국하고, 경부 일체 제대한 표현 가지고도 부족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뭐, 부처님이 무슨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깊이 알면 알수록, 아, 참, 정말 시방세계를 진동했고, 저 큰 바다를 뒤엎은 이치와 같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을 구족히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했더라. 그 다음에 해탈의 지혜라. 일모공 방 광명하고, 한 모공에서 큰 광명을 놓고, 또 시방의 한량 없는 국토를 널리 비춰서, 비추고, 그 낱낱, 한 모공에서 광명을 비춘 그 낱낱 광명 가운데서 일체 중생들을 다 깨우쳐, 일체 중생들을 다 깨우쳐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광명을 발심했다. 여기서 일일 모공에 광명을 놓았다고 한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화엄경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광명을 놓는 이치입니다. 이런 광명에서 일체 중생을 깨우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화엄경만 하더라도 10조 9만 5천 48자라고 그랬어요. 10조 9만 5천 48자. 그것도 말을 하자니 10조 9만 5천 48자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환경이 많다고 막 길게 이렇게 뭐 한꺼번에 번역해서 뚝 끝내고 뚝 끝내고, 그것이 그 과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쉬워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하더라도 단락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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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가지고 그 한 단락 그 비슷한 뜻이지만 또 이해하고 또 그 곱씹고 곱씹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낱낱 글자, 낱낱 구절,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광명이야. 이것이 부처님의 광명 놓는 일이지 뭐 달리 다른 광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지금 환경 강설책이 이제 이달 안에 이제 완간이 되는데, 나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늘 겁이 나가지고 내 이걸 다 끝내지 못하면 어쩔까 겁이 나가지고 아주 소홀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재촉을 해서 지금
빨리 이제 다 돼가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아쉬워. 이거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길게 길게 음미하고 곱씹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건성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으로 괜히 빨리 끝내지 못할까 두려운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 개정판을 쓰고 있어 또. 개정판을. 81권 다 끝내고 개정판을 지금 또 쓰고 있다고 계속. 그 내 부족한 면을 거기다 또 설명하고. 그래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부처님 광명론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을 했다. 요기 난사 재불찰로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세계로서 실치장중 이부동하고 다 손바닥 가운데다 그 많고 많은 저 은하수에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 이 지구가 크잖아요. 근데 태양의 100만 분의 1이야. 태양은 우리 지구의 100만 배라. 그런데 저기 은하계 떠 있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별들은 태양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커 또.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야? 그런 모든 세계들을 모두 다 손바닥 가운데다 놓아가지고도 꼼짝도 아니하고 일체 여환사 요지 일체 여환 환화와 모든 것이 환화와 같은 줄을 요지하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그러면 불가사의한 그런 그 세계를 가지고 전부 손바닥 위에다 다 놔도 난 꼼짝도 아니야. 저 은하계에 떠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 세계를 전부 내 손바닥에 얹어놔도 나는 꼼짝도 아니하고 그게 무슨 이치로 가능하겠어요? 일체여 환하라. 일체가 환하와 같다고 하는 이치를 다 알면은 그렇게 돼. 그게 가능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지구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 뜨거운 태양도 손바닥에 올려놔도 아무 상관없어. 부동이야. 그게 왜 그러냐? 일체가 환화와 같은 이치를 꿰뚫어 아는 사람은 나도 환하고 태양도 환하고 은하계도 전부 환화야. 환영이라고 환영. 그런데 뭐 은하계만한 은하계를 전부 다 내 손바닥에 올려놔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는 거라. 이게 전부 옳은 말이야.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되고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저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은 아니야. 간단한 이야기라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전부 환한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 참 그런 영화를 안 만들면 좋겠더만 지구 대멸망 뭐 이런 영화 그런 거 소개하는데 보니까 막 그냥 지구가 그냥 불에 타고 큰 도시가 그냥 불에 타고 막 바다에 휩쓸리고 하는 거 그런 거 그 화면에는 그게 막 나오잖아요. 화면에는. 엄청난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다, 불타버리고 물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지구까지, 깨지고 불에 타고 하거든. 근데 영상에는 왜 그게 가능해요? 영상에는. 일체여 환화야. 일체가 환화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보살들은,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면은 다 그런 경지를 충분히 수용해. 활용해. 수용하고 활용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영상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영상에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그것을 다 표현해도 그게 가능한데 왜냐? 환화이기 때문에. 환영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보살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전부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영상으로. 그러면 뭐 지구를 손바닥에 놓고도 뭐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태양을 막 수백 개를 손바닥에 놓고도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것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그런 위치입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이치죠. 이런 이치는 딴 데서는 도저히 볼 수 없죠. 환화와 같은 일을 알기 때문에 알고자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을 했다. 여기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또 나와요. 여기 무량찰 중생으로 한량없는 세계 중생으로서 치일모단 불박예하고 한 트럭 것 위에다가 모든 중생들을 다 그 트럭 것 위에다 두어도 좁지도 않아. 되게 좁을 것 같지. 한 트럭 것 위에다 수억만 명 중생들을 거기다가 다 줬으면 좁을 텐데 안 좁아. 안 좁아. 그 조그마한 손톱만한 칩 안에다가 온갖 세상 정보를 다 넣어도 내 핸드폰 안에는 그동안 나온 모든 세계 대장경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또 쓴 강설책 81권도 다 들어있어. 그 외에 뭐 온갖 서리도 다 들어있어도 하나도 비좁지 않아. 그게 전부 이러한 이치라. 영상과 같은 이치,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지 무인 무유아 무인 남도 없고 나도 없어 무인 남도 없고 나도 없는 이치를 다 알았어. 다 알기 때문에 너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없는 데서 영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무량찰 중생 한량없는 세계 중생들을 한 트럭 것 위에다 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좁지도 아니하고 넘치도 아니하고 무인 무아여 남도 없고 나도 없어 무아인 이치 무인인 이치 너도 없고 남도 나도 없는 그런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보살이 2차로 초발심이로다. 그래서 그런 이치까지 터득하려고 보살이 이것으로서 초발심 발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해서 그 달락 다 하죠. 여기 일모적 해소하고 한 트럭으로서 바닷물을 찍어 하나씩 하나씩 찍어 일체 대해를 실령관리야. 그러면 저 동해바다 해운대 앞바다 물을 전부 트럭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찍어서 그것을 다 말려버려. 이실 분별 지기수라. 그래서 그 바닷물이 하나씩 하나씩 찍어낸 바닷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안다. 다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로 초발심이로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표현이죠. 어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아인슈타인이 100명이 와도 이런 머리 안 나와.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머리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100명 갖다 놔도 이런 머리 안 나와요. 이거는. 왜냐? 그 사람들은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 거기 딱 한계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자유자재라. 마음대로 들락날락이야. 그다음에 불가사의 제국토를 불가사의한 모든 국토를 진말 위진 무유자하고 전부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이 우주를 갈아가지고 미세먼지를 남김없이 다 해. 그래가지고 시력 분별 지기수라 그 숫자가 또한 얼마인지 아까는 바닷물을 찍어서 그 숫자 아는 것이고 여기는 이 우주에 떠 있는 저만큼 많은 별들을 전부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그 먼지 숫자를 다 알기 위해서 알고자 해서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보살이 이것으로서 발심을 했더라. 처음 발심했더라. 참 대단하죠. 과연 환경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